치열해지고 있는 KBL 순위만 보더라도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SK대 KT의 맞대결 김동우 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SK나이츠가 현재 33경기 치러냈고 20승 고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11패 승률 64.5%고요. 안티니스가 2경기 더 치렀습니다. 33경기에 21승을 거뒀습니다만 공동 1위 자리. 하지만 이제 승률 면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6위에 부산 KT가 위치해 있습니다. 6강 싸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KCC가 밀렸어요. 네. 그 KT 입장에서 다행이에요. 허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고영우리 오리온스는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부산 KT였기 때문인데 허훈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순위표에서는 SK가 위에 있습니다만 맞대결에서는 KT가 위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맞대결에서 KT가 상당히 수준 높은 3점슛 능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압도하면서 끝냈었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3점슛에서 많은 것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투를 맞춰도 지금 부산 KT가 다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올 시즌 이상하리 맞던 세 번 맞대결에서는 부산 KT가 서울 SK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네, SK가 KT만 만나면 3점슛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도 상당히 고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 부산 KT의 외곽을 어떤 식으로 SK가 막느냐. 반대로 본인들도 외곽이 터져야 KCC전에서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KCC전 대승을 얻었고요. 26점 차 이 대승 SK 분위기 살아났다라고 보기 위해서 오늘 경기 승리가 절실합니다. 양 팀 모두 이제 연패 탈출은 성공했어요. 3연패 이후에 어제 또 승리를 거둔 부산 KT였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체력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경기력의 문제를 보일 거로 보입니다. 예,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스타팬스피어 2위의 허훈뿐만 아니라 최준용과 김선영, 전태풍까지 수많은 올스타들이 오늘 경기 단짝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의 맞대결 기대가 되는데요. 울스타팬스피어 1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제 경기에서 허훈 선수가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나 중요한 순간에 외곽은 엄청났어요. 네, 올스타 1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상당히 많은 올스타를 출전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석점은요. 네, 사보비치가 막았었기 때문에 허훈에게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충분히 의식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멋진 3점을 연결시켰죠. 자, 이 50초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아주 압박수비가 통했고 여기서 이현민 선수가 주장을 해봤습니다만 반칙은 아니었어요. 네, 상당히 기술적인 트래핑 패스가 잘 이루어졌고 예. 그런 부분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과감한 돌파. 허훈은 이제 어나더 레벨입니다. 네, 팀의 중심 선수죠. 그렇죠. 네, 킹이 돌아왔다는 뭐 기사들을 볼 수 있었고요. 아, 알소트네 스타팬. 예, 아주 멋지게 링을 관통하면서 부산 KT 팬들이 모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외곽포뿐만 아니라 돌파, 뭐 트랩 디펜스 많은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부산 KT가 이제 6강 싸움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어제 경기 서동철 감독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에 화려한 공격 능력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평균 득점도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득점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을 축이고 있는 허훈 선수는 오늘 스타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허훈의 활약 충분히 기대 봉착하고요. 어제 경기 많은 시간을 소화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두 선수 다 30분 이상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시간을 벌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극적인 석점포를 터뜨렸던 안소튼 24득점 석점수를 2개였는데 그중에 두 번째 석점수는 아주 값진 석점수였고요. 반면에 허울은 시즌 8번째 20플러스 득점입니다. 올스타에 선정도 있었던 선수 가운데 김태래 선수도 인정을 했습니다. 허울은 올 시즌의 퍼포먼스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허울 선수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팀 성적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KT는 허훈 선수가 들어온 게 정말 고마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패에 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허훈의 복귀 첫 경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경기 만에 바로 적응에 성공한 허훈 선수였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SK는 예, 라인업 속에 자릴 원인을 넣어놓았습니다. 김찬영, 최준영, 안영준 거기에 팀은 연패 탈출했습니다. 김민수도 웃을 때가 됐어요. 네, 김민수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스타일만큼 본인도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꾸준히 뛰어주면서 D리그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징크스를 깨기 위해 안 좋은 슬럼프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경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허훈이 스타트 라인업에 빠져있는 부산 KT입니다. 최성목, 김영환, 양홍석, 머리스, 김영인인데요. 머리스 팀명이 원인을 잡아납니다. 네, 머리스 선수가 원인 선수를 상대할 때 수비에서 각성을 보이고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24득점을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정도 엄청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희 선수가 특히나 키가 크기 때문에 원희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원희 선수는 예상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문지영 감독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모처럼 부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든 선수들이 참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물론, 상대 팀과 점차 벌어졌을 때 공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내 승리를 가져갔고 추후에 동률이 됐을 때까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SK 자체가 지금 70점 넘게 득점을 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득점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서동철 감독은 나 때문에 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극적인 승리에 대해 선수들에게 공을 다 돌렸습니다. 네, 하지만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경기에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정말 허훈이 우리에게 어떤 선수인가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과감하게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자신감도 있습니다만 팀에 어떤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네, 승부처에 해결해줄 선수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허우 선수는 그런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동철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올스타 양홍석 선수입니다. 예, 중요한 순간 3방 제대로 꽂아주는 선수로서 예, 발돋움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KT가 부진할 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준용, 김선영, 또 벤치에서부터 출발하는 전태풍까지 이 선수들은 올스타전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양팀의 1쿼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KT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경기 50초의 극적인 승리.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거예요. 네, 승리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하지만 허훈 선수의 출장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가 승부처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멀리서는 어제 경기에서 많이 뛰진 않았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가운데 과감한 돌파. 오른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최성모의 득점. 네, 최성모 선수가 저렇게 활약을 해준다면 서훈 선수에게 시간을 더 많이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KT에서는 상당히 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팬서비스 하면 이 감독들 둘 다 빠질 수가 없죠. 문기영 감독과 서동철 감독 모두 네, 마이크를 착용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넸던 골키퍼 테이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밀원이 한 선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자밀원이 득점. 네, 원희 선수의 저 플러프는 정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KT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문기영 감독 역시도 자밀원이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네, 자밀원이가 살아나야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KT는 평균 20득점 이상씩 올려주는 자밀원입니다. 어려운 스텝 막혔습니다. 자밀원이 뛰어갑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자밀원이가 살아오릅니다. 네, 자밀원 선수 자체가 저렇게 리바운드나 스틸 이후에 속공을 달려줄 수 있기 때문에 SK가 되게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도 제어 못하면 KT 어려워지거든요. 아, 최성모 좋아요. 자, 지금 최준영의 골테딩. 네, 지금 SK는 수비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죠. 예. 수습을 하기 위해 최준영이 뛰어봤습니다만 골탠딩이 선언됐습니다. 자, 최준영의 셀러브레이션 오늘 경기에서 볼 수 있을지 오랜만에 KC 시절에서 날아다녔었던 SK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최준영 선수는 가장 팬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해준다면 저 경기가 더 재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안용준 원이 스크린 뛰어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자, SK가 오늘 경기 첫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네, 안영준 선수도 상당히 득점에서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SK에서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양홍석 바운드 패스. 자, 그러나 턴오버. SK의 수비 성공입니다. 일단 초반 분위기를 SK가 가져가려는 상황인데 네, 지금 SK는 선수들끼리 신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스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KT가 좀 많이 적응을 해야죠. 또 하나의 석점! 김선영입니다. 네, SK는 금요일의 그 리듬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루 쉬었어요. 반면에 부산 KT는 멀리 원정 와서 현재 백스백 경기 치러내고 있습니다. 허훈은 벤치에 있는 상황. 김현민 돌아서는까지 성공. 방패스 멀리스 막혔어. 리바운드 따내는 자밀원이 뛰어갑니다. 빠르게 김선영 달리다 뒤로 내줍니다. 그대로 던져봅니다. 깨끗합니다. 높은 폼을 써내 안영준의 석점. 아, SK는 스피드 무섭습니다. 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환상적인 외곽 슛이 터지면서 SK가 KT를 상대로 리드를 잡아갑니다. 네, 지금도 완벽한 아웃넘버 찬스가 났고 안영준과 그걸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외곽포가 터진다면 SK는 오늘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선영 선수의 모습만 봐도 자신감을 볼 수 있고 상당히 초반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동철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자, 오늘 경기 외곽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군요. 노유지의 사이드라인 리포팅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상승세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두 팀이 상승세인 만큼 오늘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두 팀의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부산 KT가 앞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기록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단 한 곳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해주셨던 외곽이었습니다. 2점 슛이나 자유투 등 필드골에서는 SK가 훨씬 더 앞서 있지만 3점 슛, 즉 득점수와 시도의 수는 KT가 2배 이상 많았고 성공률 또한 KT가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준용 선수에게 미리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 KT의 양공룡을 제재하기 위해선 허원 선수, 최성원 선수가 허원 선수를 맡아주면 좋고 다미원희 선수는 바이런 멀리스 선수의 수비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SK가 상대 전적을 동률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KT의 양궁농구를 제재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과연 SK가 KT의 3점 화살을 잘 튕겨내게 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현주 리포터의 이야기대로 최성호 선수가 어떻게 허울을 막느냐, 일단 허울 나왔을 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와는 반대로 지금 SK 쪽에서의 외곽포가 터졌습니다. 연이어 3개가 터지게 되면서 지금 작전 타임까지 끌어냈어요. 네, KT는 허울 선수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상당히 SK에서는 굉장히 웃으면서 경기를 볼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초반 분위기가 13-4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뭐 수비에서도 굳이 지금의 라인업 깨면서 최성원을 투입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오펜스 리듬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깨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산 KT는 허훈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전 타이밍의 첫 공격, 그리고 허훈의 오늘 경기 첫 터치, 석점 시도 약간 짧았습니다. 테마온 다시 기회 KT. 멀리스 허훈 타나마 반칙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틸 성공합니다. 김윤태 패스 연결 인사이드 득점 실패, 다시 맞고 올라갑니다. 파울. 아, 양팀 다 정신없네요. 예. 상당히 빠른 수공이 전개되고 있고 마지막까지 수비를 하는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영준의 오늘 첫 반칙이고요. 네, 허우 선수도 지금 저 상황에서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심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자,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턴오버. 그러니까 기회다 싶으면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급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1구를 넣었습니다. 네, 상당히 KT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네,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양홍석, 정규시즌 SK전 평균 11득점에 5.7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허훈 선수 부상 당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넣었습니다. 13-6입니다. 네, KT는 지금 수비병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는 원 넣지 못했습니다. 자, 공격권은 부산 KT입니다. 네, 지금 지역방으로 수비를 바꿨는데 첫 수비가 성공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자밀 원이가 자신보다 큰 선수 상대로 좀 어려움을 겪어요. 네, 아무래도 멀리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허울이 리딩하고 있다가 양홍석에게 던져줬습니다. 샷클락이 이제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김윤태 파고들면서 바운드 패스 타이밍 맞췄습니다. 리버스 라이업 넣지 못했던 멀리스 리바운드 자밀 원이. 자, 거의 전반전 안에 뭐 승부를 결정짓고 싶어하는 듯한 선수들의 모습인데 최준용이었습니다. 석점이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허훈. 허훈 뛰어갑니다. 자, 김선영과 부딪혀보면서 멀리스에게. 멀리스 석점. 아, 지금 멀리스 선수가 트레일러맨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죠. 허훈 선수가 의도적으로 늘었습니다. 예, 상당히 큰 트레일러가 따라왔어요. 네. 바람 멀리스 KBL 브레이크죠. 예. 네. SK전에서 평균 득점 21.7득점 이 이야기를 앞선 김동우 위원이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요. 네, 좀 말이 꼬였습니다. 네. 김선혁 코너로 올라갑니다. 석점! 오늘 안영준이 석점으로 3개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KT의 지역방어를 저기 안영준 3점을 공략한다면 또 KT가 고민이 많아지겠죠. 예. 멀리스 석점 1&아웃 달리바운드 김민수. 김선영 뛰어갑니다. 크게 부딪혔습니다. 파울이고요. 네, 지금 오늘 1쿼터이긴 하지만 상당히 빠른 공격 전대가 양 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따라와 줬기 때문에 오픈이 됐어요.
네, 지금 속공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가 잡기가 쉽지 않았죠.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 패스 하나에 한 판이 딱 비거든요. 자, 16대 9입니다. SK의 공격을 잘 통하고 있습니다. 최준영, 자밀원이 바운드 패스 파고듭니다. 오늘 안영준이 마침표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네, SK가 연패할 때 상당히 상대 지역방에 고전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자, 자 김유태 주고 돌아 들어갑니다. 핸드업 패스 양홍석 파고듭니다. 김민수 수비 더블팀 갇혔어요. 어렵게 빼줬습니다. 석점 시도. 자, 백보드 뒤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욱의 석점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네, 김민욱 선수도 전 경기 14점을 해주면서 상당히 선수 로테이션에 여유를 만들어줬었습니다. 자, 양홍석을 빼줍니다. 그리고 김영환을 투입시켰습니다. 지금 김민욱 마저 석점을 던지면서 비거리를 굉장히 지금 넓혀놓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네, 상당히 코트를 넓게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이 KT의 공격력의 또 핵심이죠. 자, 최준영, 멀리스의 파울, 개인 마치 두 개가 됐습니다. 네, 멀리스 선수 파울이 많아지는데요. 예. 네, 본인이 신장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스틸을 하려지 말고 위에서 좀 노려야겠죠. 예. 최준영이 밀고 들어갈 때, 예, 멀리스의 손이 약간 끼어 있었습니다. 오늘 SK 와이버스죠. 예, 김경민 선수가 직접 찾아와서 또 같은 네, 모기업 네,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준영이 하나를 놓쳤고요. 아, 본인이 이제 화면에 잡히겠다는 건지 알던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방망이로 쳐서 득점에 성공시키라는 미션 주면 잘할 거예요. 어디 눈꼴대다가요? 네, 최대한 멀리. 아, 네. 안 해보셨죠? 네, 할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SK가 다시 한번 또 KBO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이제 19대 9가 됐습니다. 네, 최준영 선수가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허훈, 김민우, 김영환, 멀리스, 김유태가 뛰고 있는 부산 KT. 19대 9, 10점 차. 핸드오프, 허훈, 다시 줬습니다. 김민우 바로 던집니다. 백샷 실패, 리바운드 김선영. 김선영 빠르게 넘어옵니다. 정비 안 됐어요. 원이 득점. 네, 원희 선수가 상당히 영리한 게 멀리 선수가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저런 트랜지션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멀리스 크게 빙글 돌았습니다. 코너로 빼줬고 다시 외곽 멀리 허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스텝 뺏었어요. 플러터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같은 과정에서 수비 파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성원의 반칙. 네, SK는 오늘 수비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조직력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김민수 빼주고 최부경이 투입됩니다. 네, 지금 원희 선수의 전 트랜지션 과정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뛸 수 있는 빅맨을 보유한다는 거 참 네, 팀에게는 값진 일이죠. 네, 1쿼터가 마치지도 않은데 벌써 21득점이라는 폭발적인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력에서 앞서고 있는 거죠. 허훈 스크린 이동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허훈의 디펜더는 최성원, 최부경, 김선영 바운패스 최부경 쪽으로 볼을 흘렸습니다. 다시 외곽 스텝바크 던집니다. 세컨! 최성원만 터집니다. 아, 네. 어제 경기에 수비를 중심으로 나온 선수이긴 한데 어제 그저께 경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득점을 보여줬었습니다. 빨라요. 돌파. 파울. 진화한 허훈이 빠르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아, 다시 좀 과감하거든요. 네, 상당히 SK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3점슛 성공률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3점을 자신있게 던지는 거죠. 예. 최부경이 안쪽으로 들어온 볼을 끝까지 살려내면서 최성원이 비어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김선혁 빼주고 전태풍 수입. 자, 이제 전태풍이 조율하는 SK의 공격은 어떻게 흘러갈지요. 네, 상당히 세트 오펜스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문경감도 그런 부분을 조절하려는 것 같아요. 자, 아직 1쿼터 3분 22초가 남아있는 가운데 서울 SK가 24점을 넣었습니다.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팔을 꼈다는 판단인 거죠. 김민욱 선수의 반칙.
최규경이 올라오지 못하게 팔을 끼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리바운드 할 때 자리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상당히 팔을 많이 일어나죠. 전태풍, 안영준, 원희, 최규경, 최성원이 뛰고 있는 서울 SK. 전태풍 스크린 위에서 원희가 아닌 최규경에게 거쳐서 원희까지 멀리스 수비. 원희 한 선수 밀렸습니다. 네, 저게 5대5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멀리 선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넘어와서 코너로 부산 KT 공격. 멀리스. 멀리스 던집니다. 약간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는 부산 KT. 허훈 빠른 패스. 한 번 더 빠릅니다. 자, 외곽에서 볼이 돌고 있습니다. 허훈 멀리스까지 연결. 원희 수비 다시 탑으로 빼줬습니다. 자, 김민욱이 쏩니다. 들어갑니다. 아, 네, 제가 상당히 중요한 득점이네요. 최부경과 엉켜있었을 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KT는 이로써 두 자리 득점을 하게 됐는데요. 예. 득점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태풍, 허훈의 수비, 최부경 열렸습니다.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멀리스. 자, 1쿼터 이제 2분 13초 남았습니다. KT가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허훈. 허훈의 점프샷. 튕겨 나왔습니다. 전태풍 마음이 급했어요. 몸이 먼저 갔는데요. 어렵게 살려내서 최성원에게 줬습니다. 최성원 크로스오버 드로우 선수에게 라인업 슛. 이번에 최규경에게 볼을 던져줬던 최성원입니다. 아, 네. 최성원 선수의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한 번씩 패스를 주고 받았습니다. 벌써 필드골 66.7%의 SK고요. KT가 생각보다 필드골이 안 나옵니다. 25%. 멀리스 김윤태 모아놓고 코너로 던집니다. 석점! 김민욱의 석점포. 네, 경기 KT 그래도 김민욱 선수가 풀어주다 보니까 그래도 어렵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전태풍. 전태풍 바운드 패스 원이 플러터.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김민욱. 네. 자, 콘텐츠 KT 김민욱 좋은데요. 허훈 반대편 넘겼습니다. 자, 파고주다 멈춰섭니다. 다시 뒤로. 김민욱의 선택, 이제 허훈. 허훈 바운드 패스, 멀리스. 반대편 멀리. 네, 지금 SK는 지금 허훈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화이트 스로우로 수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움직임이 좋아져야 되는데 다 서서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그래도 김민욱이 네, 앞서 야투를 두 개를 놓쳤습니다만 연이어서 자유투란에서 하나, 코너에서 석점 하나 터뜨리면서 26대 14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네요. 예. 앞서 안영준은 스틸의 맛만 조금 봤습니다. 완벽한 스틸로 이어지지 않았었고요. 인바운드 패스, 베이스라인 돌파. 자, 탑샷 안 들어갔고 디빈 득점! 야공석의 TV 득점입니다. 네, 상당히 여러 차례 점프를 뛰고 있고 네. 네, 운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태풍 킥볼. 네, 김재 선수가 차버렸네요. 예. 네, SK는 지금 김선영 선수가 나왔을 때와 전태풍 선수가 나왔을 때가 전혀 다른 팀팔라를 보여주고 있죠. 예. 네, 상당히 전태풍 선수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정돈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워낙 예, 골 밑에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양홍석이 잘 싸워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0점 차, 1쿼터 43초 남았습니다. 전태풍 코너 봤어요.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중요한 리바운드. 멀리스가 따냅니다. 반대편 넘어옵니다. 영환이 살려냈습니다. 김영환. 아, 네. 트랜지션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윤태. 샷클락 10초. 김윤태 다시 외곽으로 멀리스. 다시 김윤태. 샷클락 5초. 아, 수비 사이 찍고 들어갑니다. 휘슬이 울렸어요. 네. 자, 슛 동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선수들이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원희 선수가 헬프를 깊게 나왔고 그 작은 부분을 잘 파고들었네요. 예. 자. 마지막을 위해서 1쿼터 마지막을 위해서 최준용이 투입됐습니다. 최성원이 개인 마치 두 개가 됐고요. 네, KT도 마지막 공격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허훈 선수를 투입을 했네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을 위해 다시 김선영을 투입합니다.
사이즈를 다 맞춰서 SK가 우위를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시간 보냅니다. 멀리스 스크린 빠져나오면서 안쪽으로 투입 양홍석 막혔고 멀리스 덩크 실패. 자 흐름볼 다시 멀리스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럼 네 지금 비디오를 보겠죠.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16 카운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떠났다고 봐야 되나요?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전에 양홍 선수가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그렇죠. 자, 결과가 굉장히 뭐 중요해졌는데요. 네,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저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어판에 농구영신부터 이제 노출하기 시작했는데, 비디오판 좀 내용들, 팬들도 직접 지금 보고 있는데, 다들 이제 아리송하신 것 같아요. 네. 분위기 자체가. 야, 이게 정말 어렵네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쿼터와 쿼터 사이에 쉬는 시간을 다 써버리네요. 비디오 판독으로. 네.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여기는 잠시 학생 체육관입니다. 다시 잠실 학생 체육관입니다. 서울 SK 대 부산 KT의 맞대결 마지막 멀리스의 이 슛 시도가 예 그대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26-16이 됐고요. 10점 차부터 이 쿼터가 시작됩니다. 아, 이 쿼터 굉장히 빨랐죠. 네, SK가 26점이나 넣을 만큼 상당히 폭발적인 득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SK는 최준혁, 김선영, 안영준, 김민수, 에런 헤인즈가 이 쿼터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공격. 아, 김민수가 놓치고 맙니다. 아, 앞서도 김민수가 잘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앞으로 남은 라운드에서도 김민수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부산 KT는 하훈, 손튼, 김영환, 양훈석, 김윤태가 뛰고 있습니다. 하훈, 석점 시도 약간 짧았습니다. 오늘 하훈이 약간 좀 짧네요. 네, 아직까지 그 컨디션 회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선영, 부딪히면서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이 공간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자, 앞서 마지막 먼지스의 마지막 지분이 공에 다 있었나봐요. 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노카운트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수시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엔드원을 원했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KT 선수의 정상적인 5대0 수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1쿼터를 놓고 만약 문경호 감독에게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쿼터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격이 많이 나왔고 또 김선영 선수에게 쉴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쿼터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김선영이 잘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여기 허훈의 첫 반칙으로 얻어낸 자유 공격 모두 성공. 허훈 아직까지 3점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SK는 SK가 자랑하는 3-2 드랍 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훈. 네, 상당히 많은 스틸을 노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먹혀들어가고 있죠. 김윤태 허훈 시간을 좀 쓰면서 자 이제 1초 남았습니다. 플로터 블락샷. 에라나인즈의 블락샷.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쪽을 살짝 맞춘 듯한 헤인즈인데요. 두 손 사이에서 외곽으로 최준용. 자, 최준용. 에런 헤인즈 안쪽 투입. 그 전에 파울. 네, 안영준 선수가 항상 미스매치가 나기 때문에 SK 선수들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허훈의 플러터가 블락에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확실히 오늘 경기를 통해서 허훈을 맡는 최성원 선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해지는데요. 최성원 선수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SK 최성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경기 커리어 하이 16득점을 올렸잖아요. 그날에 대한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뭐 제가 16득점 한 거보다 더 기분 좋은 게 KCC 이긴 게 더 기분 좋고요. 뭐 제가 자리에서 넣었다기보다는 이제 팀원이 저한테 패스를 잘 줘가지고 넣은 것 같아요. 또 그날 경기 또 출전 시간 30분으로 1군 무대에서 최장 시간이었잖아요. 체력적으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안 힘들었다고는 거짓말인데 저한테는 1분 1초가 소중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기회 주실 때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SK 대선배들이 많잖아요. 어떤 선수를 가장 본받고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저 같은 포지션 선영이 형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이제 준영이 형도 많이 보고 배울 게 많다 생각합니다. 또 오늘 상대팀이 부산 KT도 상승세인데 오늘 경기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부산 KT한테 1승 2패로 좀 뒤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KCC 기세를 이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오늘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차분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최성원 선수입니다. 오늘 화분을 잘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KCC전에서는 인생 최고의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리어 하이라는 단어를 갖게 됐어요. 16득점에 3점 슛도 4개나 성공시켰습니다. 오늘도 하나 넣었어요. 네, 상당히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 자체가 3점 성공률이 워낙에 좋고 상당히 상황을 알면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3연패 이후에 KCC전 대승, 문경원 감독이 최성원을 기용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부산 KT도 3연패 뒤에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기 잡지 못하면 KT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백투백 경기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이겨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 성공하는 부산 KT입니다. 김민수 쪽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끊겼습니다. 허우, 자, 외곽으로. 자, 김윤태 두 손 사이 찢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높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확실히 높이를 좀 의식하는 모습이에요. 네, SK는 의도적으로 지금 저런 돌파를 허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KT 선수들이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겠죠. 4점! 김선영 석점슛 두 개째. 31-16입니다. 네, 상당히 SK는 장신 포드진이 많기 때문에 저런 수비가 가능한 겁니다. 예. 네, 지금 최준 선수와 안인 선수가 외곽에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박패스 회전 걸렸습니다. 허훈 페이크 이후에 알소튼에게. 알소튼 점퍼. 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산 KT의 공격권이 선언됩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 저런 수비를 통해서 빠른 속공을 계속해서 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KT가 좀 확률 높은 오펜스를 해야 합니다. 예. 김선영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수들의 외곽 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SK가 그간의 부진을 확실히 지난 KCC전에서 떨쳐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득점만 봐도 알 수 있고 상당히 오픈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좋은 패스가 많이 나가는 거죠. 조니 패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허우 쪽에서는 기회가 잘 안 나오고요. 다른 선수들이 한 번만 커져줄 필요가 있는 부산 KT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김민수 필요하죠. 자, 김민수의 득점입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네, 문경원 감독도 김민수 선수가 살아나야 SK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알기 때문에 저렇게 응원을 하고 있네요. 예. 33-16입니다. 허우. 김윤태. 블락샷! 두 명 사이 이겨낼 수 없었던 양훈석이었습니다. 비하인드 백드블 최준용 김민수 거쳐 코너로 김선형 헤이즈 주변 척하다가 멀리서 앞에 놓고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에어레인즈. 네, KT도 투수리 지역방어를 쓰고 있긴 한데 SK는 좀 공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5-16입니다. 김윤태. 멀리스에게. 다시 김윤태. 석점 시도. 안 들어갑니다. 네, 지금 SK는 어느 정도 저 탑에서의 3점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김태 선수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김선영! 돌파 성공! 37-16.
20점 차 이상 벌어집니다. 네, SK의 드롭존이 무서운 이유는 저렇게 스틴이나 리바운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자, RPM을 한층 끌어올려 놓고 있는 서울 SK 허훈 김찬영 파울. 네, SK 선수들이 허훈 선수에게는 절대 허용을 안 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확실히 보이네요. 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에러레인지가 아주 노련한 모습으로 상대 돌파를 좀 기다리거나 미드레인지에서 빅맨을 끌어내고 있고요. 여기서의 패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상당히 경력이 워낙에 많은 선수고 정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죠. 반면에 허훈이 현재 득점이 없습니다. 이 쿼터 중반까지 득점 없는 허훈. 조상열 투입. 허훈 쏩니다. 들어갑니다. 자, 허훈의 석점. 마음에 들지 않는 문경은 감독입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했어요. 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허훈이 살아나네요, 또. 네, 저희 측에서 어느 정도의 3점을 허용하는 디펜스이기 때문에 네. 연속된 3점이 일어났었는데 허훈 선수도 득점을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허훈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부산 KT 허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복귀하랴 인터뷰하랴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운동 선수라면은 인터뷰하는 것도 영광적이고 또 시합 뛰는 것도 굉장히 또 축복받은 일이기 때문에 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그래도 좋습니다. 또 올스타전 드래프트 방송을 보니까 형인 허웅 선수가 이리저리 치이더라고요. 네네. 좀 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아, 왜 자꾸 저를 안 뽑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저런 장난을 많이 쳤고요. 아 근데 일단 많은 팬분들께서 상대 팀으로 있으면 또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제가 먼저 뽑으려는데 또 아버지가 먼저 뽑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올스타전 때 볼 잡자마자 바로 1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최준영 선수는 아무 연락 없었나요? 준영이 형이요? 사적에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 안 했습니다. 그럼 최준영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준영이 형이요? 준영이 형 딱히 할 말이 없는데요. 안 친하다면서요. 네, 안 친한 선수들끼리 경기 전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전태풍 선수는 약간 마음에 상처를 입었네요. 네. 네. 좀 마음 아프네요. 달래주고 싶네요. 네. 근데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최준영 선수가 오더니 네, 도토리 키세지 말라고 네. 저 친구가 예능을 하나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능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농구 새끼? 네. 알겠습니다. 네. 37대 19입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 백미 이후에 곤란하면서 석점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 리바운드 따릅니다. 최북경의 리바운드. 최준영. 단용준, 헤인즈. 벤츄란, 골밑까지 여유 있습니다. 네. 멀린 선수의 느린 발을 헤인즈 선수가 잘 이용을 하고 있죠. 예. 네, 지금 파울은 너무 의욕이 앞서는 파울이죠. 예. 안영준의 파울이고요. 네, 지금 김영원 선수 시야를 좁히려고 압박을 하긴 했는데 너무 먼 거리에서 했죠. 예. 자, 과연 이제 허훈이 몇 번으로 움직일 것이냐 공격 시에 좀 궁금하거든요. 완전 리딩을 줄 것이냐 휴미트 없는 상황에서 허훈이 수비 제치면서 백샷 시도 들어갑니다. 슬슬 슛감을 잡아가는 허훈입니다. 연속 득점. 네, KT도 서서히 공략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쿼터의 맥을 좀 풀어준 선수가 허훈이었는데요. 또 한 번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 턴오버. 아, 첫 패스가 못 나갔어요. 에러레인즈. SK가 뜻하지 않게 한 번 더 공격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에러레인즈 부딪히고 다시 외곽으로 탑에서 최준용 터차! 어깨춤이 덩실덩실 최준용입니다. 네, 상대는 정말 약이 많이 오르겠어요. 예. 머민스 반대편 멀리 탑에서 허훈 페이크 위에 또다시 돌파 최준용 제쳤고 휘 저어놨습니다. 더 이상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선이 끊겼어요. 허훈 오픈 기회 쏘지 않고 자, 블락에 결국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샤클락 바이레이션. 네, SK는 허훈 선수의 수술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아, 최준용 수업점 이후에 그대로 어깨만 털면서 네,
그루브가 있네요. 아, 그루브가 있네요. 네. 농구 잘하는 잘생긴 최준용의 셀레브레이션이었습니다. 헤인즈 코너로 페이크. 안영준이 헤인즈에게. 자, 헤인즈 쪽은 거의 미스매치예요. 허울은 놓쳤습니다. 선진시도 외곽으로 최준용이 쏩니다. 접점 실패. 자, 리바운드 최준용. 안영준. 네, 저런 지역방어의 단점은 리바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박스도 잘해야겠죠. 그리고 패스 있습니다. 부산 KT 공격. 석점!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는 부산 KT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지역방어라도 쓰기 전에 깨버린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대원의 석점까지 더해지면서 최준용의 이 턴오버가 뼈 앞을 SK가 됐고요. 바로 석점으로 응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직전에 석점을 성공시키면서 최준용 선수가 지난 경기에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에 대한 이야기 노현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지난 금요일 SK 홈에서 또 다른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해주신 최준용 선수인데요. 최준용 선수는 그날 두 번째 시즌 최다 득점이 24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날 승률을 인해서 팀이 1위로 다시 올라간 소감에 대해서는 원래 1위였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다는 솔직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그날 특히 잘 됐던 이유가 이전 안 좋은 일로 슬럼프에 빠지자 걱정을 해줬었던 팬들을 위해서 더욱더 프로다운 모습으로 경기를 치른 게 잘 됐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올스타전 때 김신의 팀이 된 것에 대한 소감도 물었는데요. 평소 창원 LG 캐디라는 선수가 뛰고 싶었는데 김신의 팀이 돼서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고 평소 외국인 선수에게 잘 다가갔는데 캐디라는 선수는 본인이 워낙 팬이라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많이 못해봤다고 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케미를 기대해봐 주길 바라겠고요. 또 예능을 위해 뽑힌 것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는 본인이 농구 선수인데 가끔 개그맨으로 취급되는 게 당황스럽지만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팬들에게도 인기가 좋고 농구도 열심히 하는 최준용 선수 오늘의 활약은 어떨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준용 선수는 셀레브레이션으로서도 팬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슛이라든가 컨디션이 좋았을 때 최준용은 거의 외국인 선수 못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상당히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3점슛 성공률을 높아지고 있고 자유투 성공률도 조금 더 노력을 해준다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준용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 경기 전에 사실 이게 흥이 많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경기 전에 가장 먼저 선수 점검하는 선수는 바로 최준용 선수의 원정 홈 가리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제일 먼저 경기장에 나와서 슈팅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승률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기 전에 어떤 이야기하는지 좀 들어보고는 싶은데 사전 인터뷰는 최대한 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경기에 좀 집중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정규 시즌 SK전에서 김영환 선수도 굉장히 좋은 이록을 갖고 있습니다. 멀린스, 포스트업, 에런에이즈. 네, 지금도 멀린스 선수가 못 치고 들어간 이유가 저 최준용 선수와 저 최국영 선수가 헬프트 패스를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등 뒤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네, 헤인즈 네. 선수도 있지만 그 뒤에 최국영 선수가 저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런 부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슛동작에서의 파울이고요. 최국영 개인 마칙 두 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프트 패스가 들어온다는 건 오랫동안 좀 페인트 존 안에 수비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방향을 정해놓고 수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약속이 되기 때문에 저 타이밍이 맞는 겁니다. 어차피 수비는 헬프 디펜스를 하더라도 색깔 칠해진 구간을 비워줘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모리스의 여자친구는 언제나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42-25. 늘 이제 선수로서 뛰는 남자친구나 남편의 모습을 보는 아내와 여자친구는 가족들일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족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고 본인이 네,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멀리스가 잘 들어왔습니다. 42-26입니다. 최준용, 헤인즈, 미드레인지 점퍼.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윤태. 자, 안쪽으로 총알 같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외곽 김윤태 다시 안쪽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김윤태의 패턴은 SK 선수들 다 읽고 있고요. 동작 이전에 파울인가요? 네, 지금 김윤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패스를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가 공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프리드로우가 선언됐어요. 네, 지금은 연결 동작이라고 보는 거죠. 예.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김영원 선수의 노련함이 이끌어내는 파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최준용의 파울, 오늘 경기 첫 반칙. 자유투 라인의 김영환. 저렇게 파울 얻으면서도 슛 동작을 가져가느냐, 패스 동작을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저런 부분이 아무래도 노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김영환이 오늘 석점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박수를 치지만 뭔가 지금 불만이 많아요. 네, 그동안 당한 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심판에게 직접은 말을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하소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억울함을 들어달라. 네. 자, 지금 2구를 놓쳤습니다. 김영환 41-27입니다. 헤이즈 안쪽 투입. 자, 최부경 쉽게 못 올라갑니다. 다시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에라인즈 멀리스 집중. 헤이즈 페이드어웨이. 안 들어갔고 분위기 잡아서 플러터 또 안 들어갔어요. 자,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멀리스입니다. 결국에는 운이 따르는 서울 SK입니다. 네, 헤이즈 선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슛 쏜 이후에 어디로 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동작이 가능한 거죠. 예. 뭐 본인의 손끝 떠날 때 이제 림 어디 맞겠다의 감이 있는 거죠? 네, 저런 손끝 감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런 감각이 좋은 겁니다. 예. 저런 감각으로 넣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김은태 반칙입니다. 네, KT는 지금 수비가 제대로 정돈이 되지 않자 파울로 저지를 했습니다. 네. 서울 SK 팀 파울 4개, 부산 KT 팀 파울 2개씩 기록하고 예, 2개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준용 파군다 후패스 외곽으로 헤인즈 파울, 김윤태 또 파울. 네, 헤인즈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워낙에 좋아하고 김윤태 선수도 알고 있어야겠죠. 예. 아, 이게 전형적인 딱 립스루 동작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게 서두처럼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눈물이 났죠. 그렇죠. 양팀 모두 팀파울 4개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비는 잘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헤인즈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저런 동작을 한 건데 예. KT가 말려둔 거죠. 자, 1구를 넣었습니다. 자, 이 쿼터는 그래도 에런 헤인즈가 거의 다 책임을 지어주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SK가 무서운 건데요. 원희 선수에게 실시간을 너무 충분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3쿼터에 또 위력을 발휘하겠죠. 예. 통산 자유투 80.8%. 네, 항상 슈팅 훈련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저런 확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4-27입니다. 김윤택 크로스오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왼손 레이업 수준이 약간 덜 걸렸습니다. 자, 에런 헤인즈 리바운드 따내기 위해 시달렸어요. 김선영 빠르게 넘어와서 최준용에게 탑점! 아, 네, 지금도 완벽한 아웃넘버 찬스가 났기 때문에 KT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문경원 감독의 기운을 다시 받았어요. 자,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왔습니다. 자, 후패스 막혔어요. 김민수 수비 성공. 앞쪽으로 김선혁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선혁 뛰어가다 헤인즈에게. 헤인즈! 퀸즈! 에어라이즈! 아, SK 속공 정말 무섭습니다. 자, 미친 듯이 달려오네요. 네, 보시면 빨간 유니폼이 항상 많기 때문에 저런 오픈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패스 길게, 이번엔 최준영! 레이업 득점! 아, 잘 봤다 이거죠? 네. 네. 바쁘겠어요. 골 넣고 네. 저것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올스타전 준비하는 거죠. 네. 일주일 뒤면 올스타전이 펼쳐집니다. 1월 19일 오후 2시 반부터 스포티비2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태 멀리스 샷클락 1초 파울. 네, 지금도 멀리스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긴 했지만 상당히 늦은 시간에 멀리스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에런 헤인즈가 뭐 보란 듯이 뛰어가서 투앤슬램 꽂았어요. 네, 지금도 멀리스 선수의 백코트가 늦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잘 찾았다 이거죠. 예. 네, 저 세레머니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자, 아라라인즈가 슛 동작이 아니었다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팀 파울 걸려있어서 반칙이 아니라고 다시 정정하면서 어필하고 있고요. 네, 승부 형이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을 본인이 아니면 진짜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이 와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잘 들고 멀리스. 네, SK에 지금 티파울 경고가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주장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인데요. 자, 지금 헤인즈는 아래쪽에서 이제 한쪽 팔을 대기만 했는데 이거는 밀지 않았다라는 어필을 하는 것인 거고요. 네, 본인의 접촉이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멀린스가 온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자, 자유 뒤일구 넣었습니다. 자, 지금 더블 테크니컬인가요? 네, 두 선수가 네. 슈트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파울을 줬습니다. 자, 더블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헤인즈 하나, 멀린즈 하나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유투는 상쇄되고요. 앞서 얻어낸 자유투 두 개 중에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멀린즈 하나만 성공시켰습니다. 51대 28. 앞서 이제 서울 SK의 공격. 자, 이 쿼터 이제 36초 남았습니다. 안쪽으로 김민수 퍼펙트 이후에 올라갑니다. 김민수가 슬슬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멀린스 선수가 수비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을 SK가 잘 공략을 했습니다. 예. 샤클락과 게임 클락은 이제 7초 차. 아, 공격자 파울이에요. 네, 멀린스 선수 완벽하게 흥분한 모습이죠. 경기에 집중을 해야죠. 자, 공격자 파울이고. 아, 선수 간에 지금 신경전이 너무 심한데요. 네, 지금 경기도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멀리스가 겪고 나면서 일단 박수로 화를 사귀고 있고요. 알손튼이 투입됐습니다. 네, 농구선수 경기로 보여줘야죠. 예. 김선영. 2쿼터 이제 10초. 최성원 한참 들어왔습니다. 외곽으로 빼주고 잡자마자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1초 남겨놓고 멀리서 백보드만 맞았습니다. 53대 28 서울 SK가 점수를 더 벌리면서 2쿼터 마감됐습니다. 네, SK 특유의 드롭존을 KT가 깨지 못했고 특유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점점 더 과열되고 힘든 가운데 뜨거워지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셔니 오늘 경기 수놓고 있는 상황. 그만큼 SK가 잘 뛴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이 화려한 셀레브레이션은 2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되는 KBL 올스타전에서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이 문경 감독의 예, 기운을 받았나요? 예. 표정이 안 쳐줄 수도 없고 하는 표정이죠. 그렇죠? 네. 네, 저렇게 왔으면 쳐줘야죠. 네. 네. 아, 잘 봤다고. 네. 그리고 김민수도 오늘 좀 살아나면서 지금 오히려 김민수 살리기에 나선 SK 선수들이에요. 네, 최진규 선수가 슛뿐이 아니라 저런 패스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SK에서는 장점이 많은 선수죠. 예. 문경 감독 오늘 경기만큼은 좀 생각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리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3대 28.
3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허훈, 쏜튼, 김영원, 양홍석, 김현민이 뛰고 있는 부산 KT. 반면에 SK는 최준용, 김선영, 안영준, 원희, 최부경이 나와 있습니다. 알쏜튼 3점 시도 안 들어갑니다. 자, 자멜원이 리바운드. 네, KT도 상당히 장신 라인업으로 나왔는데요. 예,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선영, 안영준. 자, 김선영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김현민 자세 낮추면서 수비, 바운드 패스 원희 쪽으로. 자,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잡고 그러나 마무리 짓는 자밀 원희. 네, 상당히 원희 선수 집중력이 좋습니다. 예. 허훈 투기 움직임. 자, 자밀 원희가 눈 크게 뜨고 허훈을 위협하고 있어요. 빠른 허원 파고주다가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양홍석 치고 들어갈 때 김선영의 반칙입니다. 네, 원희 선수가 허원 선수에게 계속 슛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원희가, 그러니까 아예 원희 플러터 못 올라가게 아예 잡지 못하게 하는 수비네요. 네, 맞습니다. 저 위치에서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T는 대비를 한 거죠. 예. 핸드오프 허훈. 공중에서 양홍석을 찾았습니다. 4점 성공! 양홍석! 네, 이번 오펜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본인에게 수비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허훈 선수가 그런 부분을 잘 이용했죠. 자, 김선영 따라붙습니다. 허훈의 수비 한참 측면에서 시달리다가 최준용에게 빼줬습니다. 방패스, 자밀권이 레이업! 약간 짧았습니다. 그러나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SK는 김선영 선수 2대2가 안 되면 또 최준용 선수가 2대1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자밀원이가 잘 풀을 던지겠습니다. 55대 31. 네, 정말 잠실원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재밌네요. 네.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저도 한참 들었네요. 네. 자, 이제 해결사가 오늘은 뭐 김감 같은 해결사가 또 짐승처럼 플레이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네. 자, 이 박수를 치면서 네, SK 선수들을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57대 32에서 석점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장민원이. 김선영. 최준용 앞에서 나갔어요. 턴오버. 네, 지금도 최준용 선수가 서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호시탐탐. 네. 호시탐탐. 네. 팬들에게 당연하게 최준용만의 독특한 표정. 그 사이에 또 세레모니를 한번 했어요. 네. 코너비었습니다. 김영환.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픈을 만들고는 있는데 들어가진 않아요. 네, 3점을 상당히 많이 쏘는 팀이긴 한데 그게 확률이 높아져야만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선영 선수는 저렇게 상대 타이밍을 잘 빼앗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드라이빙을 많이 하고 있죠. 김현진의 파울. 자, 지금 1구를 넣었습니다. 네, SK는 김선영 선수에게 모든 속공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SK에서는 중요한 역할의 선수죠. 자, 두 개 다 넣은 김선영입니다. 선수 교체. 자, 이렇게 되면 김선영이 좀 쉴 수 있겠죠? 네, 선수 활용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저런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대되는 입장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의 감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SK는 지금 오늘까지는 그런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김현민 어렵게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안영준 넘어왔습니다. 자, 외곽에서 자밀 원희 쪽으로. 자, 최부경까지 연결. 훨씬 강했습니다. 네, 지금은 본인에게 공이 올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허훈 양홍석에게 살짝 놓쳤다 잡아서 던집니다. 석점!
양홍석의 석점. 네, 지금은 한번 놓쳤다 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슛인데 예. 잘 연결을 하네요. 성훈이 오늘은 본인이 득점을 하기보다는 팀 동료들에게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SK의 수비 플랜이 홍원에게 슛을 허용하지 않는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이 컵샷 파울. 손틀에 맞힙니다. 네, 원희 선수가 저렇게 힘만 쓴 선수가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잘 읽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가능한 거죠. 결국에는 허훈에서 파생되는 뭐 찬스를 살려냈던 양홍석이고요. 네, KT 같은 경우도 허훈 선수 외에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있어야만 항상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양홍 선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양홍석과 허훈 뭐 이런 선수들은 올스타전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허훈이 좀 잘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SK의 뭐 수비 전략이 맞아떨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허훈이 자, 오늘 경기에서 현재까지 득점이 5득점에 그쳐 있는 상황. 자, 부산 KT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원희 선수 힘 조절이 되지 않았죠?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고요. 허훈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오늘 여기 올스타전 뛰게 되는데 올스타전에 대한 이야기를 노윤주 아나운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올스타전까지 정확히 7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1월 19일 오후 3시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번 올스타전은 평소와는 좀 특별할 예정입니다. KBL 최초로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이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 시작은 3시지만 평소 좋아했던 농구 선수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간만큼 경기장에 조금 일찍 도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선수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맞이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기 중간중간에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3점슛 콘테스트, 덩크슛 콘테스트, 그리고 감독님끼리의 대결부터 먹방 대결까지 정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데이 7일 올스타전까지의 카운트다운을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아직 카운트다운 하기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나요? 네, 딱 일주일인 것 같죠? 네, 별들의 인천 상륙격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 반부터 코트비 총통의 생중계 해드립니다. 패스표 1위 허훈, 2위 김실의 드래프트를 통한 팀 구성을 마쳤고요. 허훈 대 허웅의 현재 맞대결로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한 방에 두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네. 냉큼 뽑으시더라고요. 네. 그로 인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감독들은 예, 일단은 김경 감독이 팀실에 그리고 팀 허웅에는 전찬진 감독이 중요하게 합니다. 허웅, 김다현, 이정현, 이대성, 박지훈, 나드진 그리고 김실의 허웅, 이관식, 전혀 전세훈, 양동근의 팀 김실에의 나드라인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승리를 위해 보는 선수 허우는 속주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담당해준 선수가 필요하다 해서 김실애 선수가 실력과 모두 갖춘 선수를 고르라는 질문에 최준용 선수를 골랐고요. 네, 저 같아도 고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거기에 전태풍 선수는 뭐 이미 이야기했죠. 뭐 다리 사이로 드리블을 할 거고 다 제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예능 3인방이 만나겠네요. 아, 그렇죠. 네. 자, 계속되는 부산 KT 공격. 소중한 공격 리바운드를 양홍석이 따냈습니다. 김윤태, 조우리치 잡자마자 돌아섭니다. 벤치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뭐 중거리 슛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박준영이 올라와서 슛을 쏘아봤습니다. 자, 김선영 패스 연결 밀렸어요. 파울. 아, SK 선수들 오늘 정말 잘 달려줍니다. 예. 모든 감독의 꿈이 빠른 속공일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공이 중요한데 SK 너무 잘 뛰어주고 있네요. 예. 네, 반대로 KT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의 여파를 아직까지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빨리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최부경 2득점, 2개 리바운드, 3득점째 기록. 하지만 오늘 뭐 여러 면에서 최부경이 보여주는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꾸준히 일을 많이 해주고 있고 리바운드나 이런 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막기 까다롭죠. 정규 시즌 KT전 평균 4.0 득점, 4개의 리바운드를 거둬내던 최부경입니다. 슬슬 자신의 이제 KT전 평균 기록을 맞춰가고 있고요. 사실 부진 일해줄 수 있는 선수도 있어요. 네. 네. SK 중에 송창구 선수 지금 앞서 배치해 있었고요. 네. 모두 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역할도 필요하죠. 예. 양홍석 석점 돌아 나왔습니다.
앞선 KT가 그래도 3쿼터 중반 지나면서의 3점감을 찾을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SK는 또 한 번 안영준 선수의 미스매치를 이용을 했죠. 김유태 선수가 항상 미스매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부산 KT가 팀 파울에 걸리게 됩니다. 네, SK는 저런 부분을 최대한 공략한 후에 오펜스를 본인들 의도대로 가져가려는 거죠. 예. 아무래도 팀 파울에 걸리게 되면 수비에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도하는 겁니다. 허훈의 뛰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체에도 네, 최성모가 들어가고 최윤태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네, 수비의 미스매치를 공백을 많이 줄이려는 의도죠. 예. 아, 허훈이 살아나야 서동철 감독의 근심을 좀 덜어줄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따라 허훈 선수 좀 피곤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자, 2구는 놓쳤습니다. 안영준. 허훈. 오늘 리딩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코너로 연결 한 번 더 마운드 패스. 포스트업 한 번 더 통치고 골 밑에서 가볍게 빼줬습니다. 양홍성 외곽으로. 샤크랑 6초 남았습니다. 자, 두 명이 허훈 막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파합니다. 양홍성 넣지 못했어요. 양홍성이 막혔습니다. 빠르게 패스 연결. 김선영, 최준용. 다시 김선영. 급할 것이 없는 서울 SK. 최준용 쏩니다. 전혀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네, 시작부터 손에서 빠졌죠. 예. 그러나 골 밑에서의 반칙. 네, 남의 손 보듯이 보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가끔은 이제 객관화가 필요하죠. 네. 예. 좀 시작부터 빠졌습니다. 주로 이제 너무 뜨거웠나 봐요. 아, 두 선수 지금 손에 땀이 난다고 불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오히려 땀 나면 좀 접지력이 생기잖아요. 최부경 자유투 1구 성공.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64대 34, 3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3쿼터 5분 13초. 네, 지금도 최부경 선수가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참여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멀린스가 투입됐습니다. 30점 차. 허훈, 양홍석. 안쪽 뒤 멀린스까지 연결. 인사이드 앤원. 네, KT는 오랜만에 좋은 오펜스가 나왔습니다. 예. 패스가 원활하게 돌아갔고 마지막에 멀린 선수 잘 연결을 했죠. 신중하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이전에 오펜스가 안 될 때는 항상 본인의 공격을 모든 선수가 보고 안 됐을 때 동료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좀 뻑뻑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번 공격은 상당히 원활했네요. 아, 바이런 멀린스가 자유투 라인에서 있습니다. 양홍석도 지금 벤치에서 예, 쉽게 앉지 못하고 코칭 스태프나 트레이너에게 이야기를 계속 건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4대 37.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20점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케이스인데요. 원이 자, 턴오버! 자, 허울이 낍니다. 진주지휘합니다. 멀리스에게 멀리스! 멀리스의 원핸드 슬램! 아, 네, 지금은 상당히 멋진 속공이죠. 예! 자, 바이런 멀린스가 앞선 아쉬움들을 이 원핸드 슬랩으로 싹 가시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지금 SK의 약속된 오펜스가 되지 않았고 두 부분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히게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속공 좀 살아날 필요가 있는 스타트에요. 네, 저런 속공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만 좋은 경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과연 멀린스가 힘을 내면서 있을지. 바이런 멀린스가 뛰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특히 자빈 원희를 상대로 바이런 멀린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죠. 네, 아무래도 본인 신장이 큰 걸 이용한 수비를 잘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원희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꼈고 이 전 3라운드까지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죠. 예. 아주
글쎄요, 외곽이면 외곽, 또 골밑에서의 플레이면 플레이. 바이런 멀리스가 그래도 부산 KT에 잘 맞는 조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민원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선수들이 이렇게 팬 서비스를 하면서 네, 선수와 팬이 하나가 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워낙에 김선 선수는 선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어린 친구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 전태포 선수를 사랑하는 팬들도 많죠. 네, 상당히 유독 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안영준 선수도 열심히 사인과 하이파이브까지 해주고 있고요. 최준용도 뭐 셀레브레이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이런 걸 뭘 찍냐. 예. 찍는 걸 또 알고 있네요. 알고 있어요. 네. 뭐 실제로 만나보시면 경장 와서 보시면 유쾌한 선수들이면은 분명해요. 네, SK 팀 자체가 상당히 유쾌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활력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인즈가 뛰었고 김민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예 베테랑이 베테랑 마음 안다고 예, 헤인즈가 김민수 계속 살려주네요. 네, 의도적으로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 66대 39 파란 발레이스 이번엔 헤인즈 수비 돌아서는데까지 성공. 컵샷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걷어냅니다. 오! 랩스탠! 풋백 덩크! 네, 오랜만에 SK 수비를 이겨냈습니다. 예. 자, 66대 41. 헤이즈. 김선영에게 연결.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멀리스 리바운드. 자, KT가 흐름 탈 수 있을지. 얼마나 좁힐 수 있을까요? 허우니 패스 연결. 안쪽 파고듭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영환의 득점! 네, KT도 지금 이번 두 번의 득점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해야 합니다. 자, 외곽 골 돕니다. 그리고 안영준 쏩니다. 석점 실패. 자, 리바운드 다툼. 마지막 터치는 헤인즈. 아, 아니군요. 자, 마지막 터치 최성구입니다. 네, KT는 더더욱 아쉬울 때 이번 흐름을 살렸으면 조금 더 많은 득점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마라벌리스가 아주 화가 났어요. 문풀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골밑에서 위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많이 필요하죠. 예. 자,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KT가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허운 쏩니다! 레이컬! 허운! 아, 올스타 1위다운 몸매를 보여주네요. 슬슬 허운 살아나나요? 66대 46, 25점 차. 에라나이즈 안쪽으로. 김민수. 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칙. 네, 지금 SK에서는 카운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콜이 불리우는 타이밍에 때문에 저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잡고 내려올 때 파울을 이미 했다고 심판은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SK 선수들은 연결 동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조상렬이 투입됐고요. 네,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멀림 선수가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 방어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대한 지금 멀리스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네, 수비에서 부담을 줄여줘야만 하기 때문에 저런 어쩔 수 없이 전 지역방을 쓰게 되는 겁니다. 김민수가 잘 클로 쳤습니다. 따라 들어오던 헤인즈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의 파울. 네, 저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거죠. 팀이 지금 SK가 약간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에러레인지는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가져오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상당히 멋진 허술 플레이고 저런 공격 기회 한 번이 상당히 동료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세 명의 동료 선수들이 일으켜줄 정도로 팀워크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박준영을 빼줍니다. 네, 지금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빼네요. 네. 조상렬, 허훈, 김민욱, 양홍석, 멀린스가 뛰고 있는 부산 KT. 네, KT는 지금 추격을 해야 될 시기인데 자꾸 이런 실수들 때문에 추격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자, 에러메이드 잘 뒤고 빙글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어린이 치어리더들도 한껏 예, 응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헤인즈 오늘 경기 9득점 4개 리바운드
그리고 야투 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KT의 존디 패스를 잘 공략을 하고 있죠. 예. 확실히 지역방어를 깨는 데는 베테랑의 리딩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하이포스에서 공을 잡은 이후에 본인의 공격도 보지만 동료의 찬스를 너무 잘 좋은 타이밍에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공격이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하이포스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심장의 우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야도 상당히 좋고 패스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헤인 선수가 적격인 거죠. 헉! 스크린 사이로 찍고 들어갑니다. 김민욱에게 자유투라인에서 2점 실패. 리바운드 잡고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양홍석이 올라갈 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SK의 수비가 완벽하게 흐트러졌고 그 부분에 양홍석 선수가 오픈 찬스가 났죠. 예. 리바운드 박스 하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리바운드가 나왔습니다. 예. 부산 KT는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 서울 SK는 팀 파울 3개째. 허훈을 쉬게 하네요. 네, 아무래도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절도 필요하죠. 자, 이제 남은 한 쿼터를 위해서 호훈을 2분 40초가량 쉬게 해줄 예정으로 보였습니다. 서동철 감독 69대 47, 22점 차. 양홍석, 2구가 돌아 나왔습니다. 네, 거의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 최성원, 김선영 수비 사이로 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부산 KT 프론트 코트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양홍석, 멀린스 다시 연결. 최성모, 멀린스에게 김민수 수비. 손을 들어 올리면서 김민수의 파울을 유도합니다. 네, 저런 동작이 가장 수비하는 입장에서 짜증이 났죠. 네. 네, 김민수 선수 알고 있긴 했는데 조금 늦었죠. 자, 김민수. 자, 김민수가 계속 아니다. 예. 멀리스랑 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본인 파울이 아니라고 멀리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멀리스가 파울을 선물해 줬습니다. 자유투 하나 놓쳤습니다. 자, 이 자유투 성공률을 추후에는 좀 4쿼터에는 굉장히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유투는 매 게임, 매 쿼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선수들도 저런 하나하나로 승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이 필요하죠. 두 개 중에 하나 넣었습니다. 69대 48. 자, 21점 차. 최성원, 김선영. 자, 최성원입니다. 김민수 석점 시도.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자, 최준용 잡고 내려올 때 파울. 지금은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SK 자체가 워낙 예, 사이즈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지금도 상당히 높이 뛰어줬고 상당히 좋은 오펜스 리바운드죠. 독보적으로 높이 뛰고 있죠. 예. 그때 박스 리바운드 뛰어 들어오는 걸 저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점프력을 완벽하게 발휘했네요. 예. 자, 자유투 1분 놓치는 최준용. 자, 최준용의 자유투 2구. 이제 3쿼터는 2분 남아있습니다. 오늘 경기 9득점 들어가면 두 자릿수 득점입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10득점째. 자, 이제 70대 48이 됐습니다. 자, 부산 KT에게는 중요한 공격. 양홍석, 최성모, 석점! 자, 최성모의 석점 들어갑니다. 네, 저 탑에서 좀 자신있게 공격을 해줘야만 저 수비를 좀 깰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점수차가 이제 19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베런에이즈 최준용에게, 최준용 석점 림 앞쪽 맞고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따내는 부산 KT. 자, 최성모가 뛰어갑니다. 멀린스, 멀린스 던집니다. 길었어요. 자, 리바운드 틈, 여기서 휘슬.
최종보의 석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추종현 선수가 수비를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70대 51. 네, 지금 SK 수비의 핵심은 최종현 선수가 탑에서 많은 헬프 패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KT의 탑에 있는 선수들이 좀 공격적으로 임해야만 도움 수비가 줄어들 겁니다. 베라메인즈 자유투를 계속 놓치고 있어요. 자, 에런 헤인즈도 두 자릿수 득점. 자유투를 처음으로 이번에 흘렸습니다. 네, 헤인즈 선수는 항상 본인의 루틴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을 항상 정확하게 지키고 있죠. 자, 들어갑니다. 네, 상당히 오랜 시간 저 루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멀린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파울. 자, 상대 파울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의 반칙이고요. 네, 보시는 분들은 멀린스가 자꾸 안 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서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저렇게 헤인즈 선수가 항상 도움 수비를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린스 선수가 막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 바이런 멀린스 자유투 1구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리바운드 하나를 더 잡아내면 더블더블인데요. 네, 전반에 흥분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많이 안정감을 찾고 있네요. 예. 71대 52 그리고 71대 53이 됐습니다. 아, 야근야근 근데 따라가는 부산 KT인데요. 네, 전반과는 전혀 다른 성향으로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SK가 원활하게 지역방을 깨지 못하고 있죠. 엘리엇 성공! 헤이즈와 김민수 네, 두 선수의 합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가 무사케이드일 정도로 바로 깨네요. 예. 네. 자, 수비 성공하는 SK입니다. 네, 지금 KT는 추격의 의지를 본인들이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멀린 선수는 스크린을 가려는 동작이었고 양호 선수 주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가 날 수밖에 없었죠. 예. 뭐 KBL 무대 두 선수 합쳐서 30년 넘는 선수들 간에 아주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헤인즈 외곽으로 빼줬고 안영준 석점! 안 터질 땐 안영준이 터집니다. 네, 이제 김민 선수의 골밑을 막으려면 안영준 선수의 저 외곽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런 걸 허용을 하는 겁니다. 더블팀 멀리스 반대편 멀리 그리고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티빈씨도 안 들어갔고 다시 티빈 실패. 아, KT 정말 안 들어가네요. 예. 최준영 패스 연결 급했어요. 자, 넘어오는 KT 김민우 읽혔군요. 마지막 터치 공격권은 SK. 네, 양 팀 다 상당히 아쉬운 공격 찬스를 날려버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급합니다. 네. 자, 헤이즈 막고 2절. 지금도 김민우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주려는 의도가 너무 강했죠. 예. 안영준, 최준용, 헤인즈 바운드 패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야공석의 반칙이고요. 개인 반칙 3개째. 네, 지금은 김민우 선수가 영리하게 굉장히 인사이드 자리,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런 파울이 나오는 거죠. 예. 오늘 경기에서 뭐 김민수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 네, 상당히 문경 감독은 경기를 편안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또 들어갔습니다. 네, 김민수 선수는 상당히 오랜만에 두 자릿수 득점입니다. 그렇죠. 양홍석
석점 슛이 살짝 걸렸습니다. 이렇게 3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78대 53 서울 SK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KT가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인들의 에러로 자꾸 그런 흐름을 끊고 있죠. 예. 그런 걸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들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시 하색 체육관입니다. 석점을 터뜨려 주고 있습니다. 침체되는 분위기 살리는데 안영준의 어떤 이 석점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네, 경기 초반 흐름을 완벽하게 SK가 가져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줬고 상당히 공세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4쿼터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분명 3쿼터에 SK도 풀리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부산 KT가 한 번 더 그 시기를 뭐 노려본직한데요. 78대 53으로 시작됐습니다. 4쿼터 최준용, 안영준, 김민수, 최성원, 헤인즈가 뛰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파울. 네, KT가 가장 오늘 경기에서 고민이 저 부분입니다. 예. 네, 안영준 선수를 막았을 때 미스매치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상당히 파울을 많이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안영준 자유투 1구 실패. 네, SK에서는 2번 포지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안영준 선수를 맞는 선수들이 안영준 선수보다 신장과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런 쉬운 파울을 얻어내는 거죠. 예, 15득점이에요. 3점 슛도 5개 던져서 4개나 넣었는데 자유투는 놓쳤습니다. 저희가 칭찬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이 그러더라고요. 네. 네. 최성모 다음에서 안쪽으로 투입. 알스원튼 점샷 길었습니다. 자, 부산 KT는 정진욱, 손트, 김민욱, 최성모, 야공석이 뛰고 있는 4쿼터의 초반입니다. 헤인즈 바운드 패스 인사이드 안영준 앤드원! 자, 안영준의 날입니다. 네. 자, 운영 감독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겁니다. 그렇죠. 네. 에게 두 번 당한 이후에 서동철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압도하는 포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KT가 수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락커룸에서 문경 감독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해줬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더 스타트 하시죠. 이렇게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도 조심해야 돼. 경기에만 이기고 매너에는 지면 안 되지. 매너에서 더 3, 4쿼터에 더 매너 좋게 엉덩이 상대편 쳐주고 또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하면서 약 올려 더 약 올리는 거야. 그거를 막 약 올리고 아프지 약 올리고 이러면 니네가 더 많이 났어요. 누구 잘 잘못했어. 더 팬들이나 주인은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는 거야. 쟤네 더 약 올리겠네. 이게 더 난 거야 이게. 네네. 할 필요 없다. 네, 네. 지금 이 쿼터까지 한 거는 충분한 행정입니다. 아, 우리가 20점을 지고 있는 거 20점을 이기고 있는데 네. 뭐 오히려 모른 체 하지 말고 더 얘기하면 아 미안하다 그리고 더 보이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더 그래야 더 약 올린다. 네. 알았지? 네. 이기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라는 게 아니야. 네, 네. 오페사 네, 지금 네. 전반적으로 수비를 더 타이트하기 위해서 더 약 올리는 건 더 박살내. 네. 문경 감독 승부사네요. 네. 오히려 앞서고 있는 팀의 위용과 기품을 보여줘라. 매너 있는 모습으로 네, 상대가 더 위축되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박살내라는 얘기가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유 있을 때 확실하게 사실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해요. 네, 최근에 상당히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지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네. 더 확실히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손동철 감독은 네, 선수들에게 락커룸에 들어가서 아마 뭐 본인의 스타일대로 아주 좀 조근조근 잘 풀어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허훈을 아직까지는 꺼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부상 부위가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네. 아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허훈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경기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80대 53. 자, 외곽. 정진우 안쪽 들어옵니다. 다시 빼줬고요.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자, 양홍석. 일단은 80대 56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15점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김민수 던질 때 파울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선수가 아무래도 경력이 많기 때문에 저런 자리 선점에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양홍석이 게임 마칙 4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역시 양홍석이거든요. 네, 상당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양홍석. 네, 항상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체력적인 문제가 항상 걱정입니다. 지금도 서동철 감독이 양홍석 선수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어제 경기에서도 31분 이상 뛰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이 부담이 될 거예요. 네. 네, 이 전에 3점 상황에서 네. 라인을 밟았나 봅니다. 아, 2점으로 카운팅이 됐군요. 80대 55가 됐습니다. 자, 두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한 김민수. 잘 뒤집고 넣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SK 같은 경우는 헨지 선수와 김민수 선수가 상당히 경력이 많은 노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방어를 효과적으로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알소튼 외곽 볼이 돕니다. 최성모, 아, 김민욱이 놓쳤습니다. 턴오버. 자, 점수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81대 55. 최준용 일단 넘어왔습니다. 헤인즈 쪽으로. 안쪽으로 김안영준. 다시 헤인즈. 최준용에게 최준용 쏩니다. 깨끗합니다. 최준용. 84대 55. 멀리 멀리 날려보냈던 네, 최준용의 석점포였습니다. 최준용이 이렇게 좀 터져준다면 네, SK의 앞으로의 일정도 상당히 좀 네,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외곽에서 공격을 해준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영수의 포스트업도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어디까지 갔나요? 멀리 갔습니다. 자, 최준용의 3점입니다. 아, 이거 김강민 선수를 의식한 건가요? 서동철 감독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너 충분히 맞출 수 있었어. 지금 한 골 넣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주면 공격의 열정만큼 그리고 성모한테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너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걸로 똑같이 지금 경기를 이기고 지금 떠나서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나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려워. 그러면 내가 할 건 하고 우리가 할 건 하고 줘야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지면 안 되잖아. 공격만큼 수비도 열정을 가져. 이제 타임 없어. 내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알지? 수비 양자 타치 하고 공격 지금처럼 여기 꼭 안 줘도 돼. 꼭 줬다가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하면 돼. 굿패스는 받아줘. Do something, man.
집중력을 좀 높여가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내자. 두 번 당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수비에서 약속된 수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그런 부분들도 좀 고쳤으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야구가 아니라 골프 같네요. 네. 헤인지 선수가 머리를 치는 게 더 웃기네요. 네. 에휴, 기다리다가. 84대 55. 작전 타이밍 후에 부산 KT 공격. 자, 이 터프샷이 됐습니다. 파울 선언되지 않았어요. 헤인즈 상큼상큼 넘어왔습니다. 최준혁의 움직임, 양홍석의 반칙. 아, 네, 지금 정리우 선수도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 상당히 열심히. 그거 상관없이 여기서 반칙이군요. 네, 해주고 네. 있었는데요. 네, 지금 SK가 저 자리에서 안영 선수 네. 자리 잡은 이후에 헬프 패스가 들어오면 빼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짝같이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예. 최준혁 노로 패스로 안쪽 투입. 김민수 허슬 플레이 살려내면서 헤인즈 코너로 빼줬습니다. 다시 들어온 김민수 쏩니다. 들어갔니다. 자, 팬들이 그 어떤 선수의 득점보다 더 기뻐합니다. 김민수가 제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SK에서 오래 뛰어줬고 상당히 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어, 예. 자, 여기서 사실은 끝까지 허슬 플레이 해줬거든요. 김민수의 의지. 사실 이 자리에서의 점퍼는 김민수의 뭐 전매특허죠? 네, 맞습니다. 저 부분에서 상당히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있고 상당히 많이 시도하고 있죠. 예. 최성봉 오늘 7득점, 잘 뛰고 실패. 김민수 선수와 실제로 플로어에서 부딪혀 보신 적도 있으시죠? 네,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이 부딪혀 봤습니다. 어떠세요? 힘이 다릅니다. 힘이 아예 다릅니다. 예, 예. 어떻게 부딪혀 드려요? 나중에 좋은 클립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네. 86대 56. 30점 차까지 다시 벌어졌습니다. 안영준을 뺏으네요. 네, 아무래도 좀 전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저런 부분을 좀 없애는 거죠. 최준용, 김찬영, 변기훈, 김민수, 헤인즈가 뛰고 있는 서울 SK. 안쪽으로 투입, 인사이드, 여유있게 득점, 김선영. 네, 지금 KT 선수는 상당히 압박 수비를 하고 있는데 또 헤인즈 선수가 영리하게 그런 부분을 백업 플레이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정진욱, 손튼, 김민욱, 최성보, 양홍석이 뛰고 있는 부산 KT. 자, 코너로 빼줬습니다. 손튼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헤인즈의 패스 빨라요. 그리고 김선영도 빠릅니다. 무시무시한 속공, 또 100점 넘길 기세인데요. 벌써 90점이에요. 네. 알소튼 안쪽 뒤에 김민욱 인사이드 득점. 90대 58. 네, 지금 KT는 압박 수비를 하고 있는데 송트 선수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안쪽으로 스탠시로. 자, 미안하는 사인을 헤인즈가 보냈습니다. 양국석, 정진욱. 쪽으로 인사이드 페이드웨이 손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 어제 잘 들어왔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손튼 선수도 나이가 적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운패스 헤인즈 거쳐서 김민수까지 최준용 멀리서 석점을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SK 관중들은 최준용 선수가 늘 때마다 세레머니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빨라요. 확실히 예, 김선영은 여전히 빠릅니다. 최성모 패스 살짝 부조절됐습니다. 다시 최성모가 받았습니다. 수비 바뀌었고 최성모가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김민수 맞고 나갔습니다. 아, 다시 콜이 정정됐네요. 서울 SK의 공격입니다. 네, 자. 두 선수가 검은 색깔 타이즈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동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은 서울 SK.
자, 이제 시도 선수들이 또 나옵니다. 조상열 그리고 김현민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진욱이 빠지고 김민욱도 벤치로 물러납니다. 자, 에러나 이제 크로스오버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다가 멈칫 외곽으로 뺐습니다.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에러네인즈. 네, KT 선수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네. 네, 리바운드는 기량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박스아웃을 해줘야 합니다. 김민수 인사이드 득점. 아, 네, 김민수 선수는 헤이즈 선수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야겠어요. 네. 자, 김민수가 6득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썬튼 안 들어갑니다. 변준영이, 변기훈이 리딩을 합니다. 네, 상당히 슈팅 능력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선수고. 네. 아무래도 SK가 장신 라인업을 보여주다 보니까 경기는 많이 뛰지 못하고 있는데, 워낙에 확실한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헤인즈. 자, 헤인즈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따내는 서울 SK. 아, 네, 박스아웃을 해줘야죠. 변기훈이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쏜튼. 자, 렉스루 최준용 파울. 네, 일본에는 최준용 선수가 일부러 스틸을 노렸어요. 예. 김건우가 투입됐고요. 여기서 드리블로 빠져나가는 과정. 최준용의 반칙입니다. 92대 58. 최성모, 알손튼, 조상열, 바운드 패스 약간 늦었습니다. 파울, 변기훈. 네, 팀 파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팀 파울로 저지를 했어요. 예. 네, 지금도 손트 선수는 팝 아웃 하려는 과정이었고, 조상열 선수는 픽앤롤을 하는 줄 알았던 거죠. 예.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커리 시도. 썬튼 득점. 92대 60. 사실 이 경기를 잡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있을 디비전이죠. 예. 네. 디비전을 뭐 치러낸다면, 거기서의 성과만 괜찮다면 서울 SK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뭐 1위로서 조금 더 단단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폭발적인 득점력 자체가 네네. 경기가 잘 풀리고 있는 거고, 어느 선수가 나오더라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선수 교체 전태풍이 들어왔습니다. 최성원을 빼줍니다. 오늘은 양홍석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최성모, 조상열, 다시 최성모에게. 자, 알손튼이 잘 봤습니다. 조상열의 석점 인앤 아웃. 리바운드 따내서 김민득. 아, 올라갑니다. 양홍석이 올라갈 때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리바운드 잡고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최부경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네, SK는 리바운드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의도죠. 자, 어렵게 인바운드 패스 성공. 양홍석이 빼줬습니다. 알손튼 높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서 인사이드 득점 실패. 리바운드 다툼. 결국에는 SK가 리바운드 뽑아냅니다. 전태풍의 패스 좋아요. 자, 김건우가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서울 SK. 네, 오늘 SK에게 볼도 많이 따릅니다. 예. 에러네이즈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최부경 올라갑니다. 득점. 네, 지금도 미스매치죠. 94대 60. 더블팀 김현민 쪽으로. 김현민 던집니다.
작전! 자, 94대 63. 전태풍. 맙지은 맙지. 현란한 드리블. 마무리 안 됐고, 티빈 득점. 자, 최북경의 득점입니다. 네, 상당히 6대 63. 스펙 득점이 일어났습니다. 예. 안쪽으로 투입. 다 뺏었어요. 헤인즈 노르패스. 변기훈 쏩니다. 63. 네, 모든 동료들 다 인사할 정도로 팀에서는 3점에 대한 성공률이 좋은 선수입니다. 또다시 100점 고지를 받기 직전에 서울 SK 김현민, 조상렬, 쏜튼에게. 쏜튼 좋은 움직임 인사이드. 그러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 네, 체력 부담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야, 확실히 어제 경기에 대한 여파가 좀 있나 보네요. 네, 슛을 끝까지 하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파울. 최선보의 파울이고요. 자, 변기훈이 이렇게 또 외곽에서 힘을 보탭니다. 네, 워낙에 슛에 셀렉션이 좋고 굉장히 그런 자신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김선수도 제일 좋아하네요. 예. 자, 이제 서울 SK가 또다시 100점을 넘깁니다. 아, 정말 가공할 만한 득점력입니다. 최준용 선수는 뛰어들어올 기세고요. 김민수 선수는 약간 예, 다 불태웠네요. 네. 전태풍 저기 시케이션 3득점 뭐 어시스트 게스 2개였는데 오늘 경기도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성모, 김현민 코너로 양홍석 들어갑니다. 썬튼. 자, 파고듭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코탄에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분 2초 남아 있습니다. 네, 승부와 상관없이 지금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경기 출전 기회가 많이 없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네요. 자, 자유투 하나 넣었습니다. 101대 64. 자, 멀리스 선수가 오늘 뭐 1, 2쿼터에 좀 많이, 예, 상대의 심리전에도 좀 휘말렸고, 예, 허후는 SK의 수비에 완벽히 좀 봉쇄됐었습니다. 네, 모든 팀이 경기 나오기 전에 각각의 플랜을 갖고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이 SK는 잘 맞아 들어갔고, KT가 잘 안 됐죠. 예. 자, 최부경 안 들어갑니다. 다시 김건우 리바운드. 인사이드 득점. 네, 오늘 SK는 경기에 뛴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 KT 대 서울 SK 물론 백투백이었습니다만 서동철 감독이 좀 겪고 있을 이 부담감, 예, 오늘 경기 극복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체력 부분이라든가 어제 경기 너무나도 공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아마 그게 달했을 거예요. 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상당히 공방이 많이 오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이 쌓여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어쨌든 올스타 브레이크가 아마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은 이제 팀들이고요. 팬들 역시도 이 올스타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표들을 해주셨고 오늘 경기 팬투표 1위에 허훈 선수가 뛰고 있는 부산 KT. 성적과는 상관없이 더 나은 모습 보여달라라는 이야기를 서동철 감독이 선수들에게 해줬고요. 문재원 감독이 경기 내에서 선수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2득점에 12개 리바운드. 네. 그러나 이제 자유투 하나 또 넣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는 20초 남아 있습니다.
코너로 빼줬고요. 조상열 반대편으로. 자, 이 공이 공교롭게도 서동철 감독에게 있습니다. 네. 턴오버.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런 상황이 자주 옵니다. 예. 가끔 덧질까도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양팀의 맞대결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스코어 105-65. 서울 SK가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둡니다. 네, 사장이 SK 특유의 속공을 완벽하게 보여줬고 105점이라는 엄청난 득점력으로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